안녕. 아무게 편지 보내려면, 네, 회사로 보내주면 됩니다. 안녕, 아르마. 노래 잘 듣고. 안녕. 감사합니다. 앨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하이 프렌즈. 하이 칠레. 땡큐 투 포유.
Hi, Germany. Hey, baby. Te amo. It's 그 무슨 말이지? 돈 좋다. He is not Corey. He is Corbin. 콜빈. He is Corbin. 야, 나 라리 돈돈돈돈 이거 몰라? 어? 제목 나왔지, 형. 제목 말하면 안 되나? 제목 나왔겠지? 당연히. 잠만. 28. 왜 자꾸 화를 내는 데랑 그 다음에 빈틈을 보여줘 찍어주셨던 네 분들 네 아케이드 샤라우트 신발가리 안고 신었네. 어디야? 뭐 머리 아프나? 뭐 두통 왔나? 와, 와.
드라마 살아있네. 자랑도 한번 하고 그냥 마지막에 딱싹 이렇게 딱 깔롱지기면서 착 끝내고 딱 살아있네. 느낌 딱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원래 코리안 음악 좋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갖춰져 있고 그냥 노래가 이런 말하면 뭐 설레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대 괜히 높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좋아요. 노래가 이게 혹시나 뭐 취향이 아니 아좀 큰일 났나? 너무 기대식.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코리 형이 앞으로 음악을 해 가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알겠죠? 즐기네. 아, 홍보 즐기네. 그런 의미로 한번 더 볼까요?
옆으로 쫙 앉아 있다가 천장도 한번 바라봤다가 워킹도 한번 했다가 입도 한번 벌렸다가 두통 한번 왔다가 되게 아주 코리아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점점 이제 한살한살 들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콜빈 씨가 콜빈 형님이 이거를 만들면서 아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이렇게 뭔가 체력적으로나? 저도 이제 해봐서 알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코리 형은 그전에도 그 투포케이 거 하면서 되게 많이 뭐 힘듦을 겪었지만 작업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되게 그냥 그랬어요. 영어를 못하는데 When I saw Corbin teaser 여튼 2월 28일 날 코리형 노래
랑 뮤직비디오 나오니깐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See you soon. 여기 저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듣고 걸더 많이 듣고 제거제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알겠죠? 코리언 거도 많이 봐야 되는데 코리언 거 많이 봤다면 제 거는 아주 많이 보세요. 알겠죠? 일단 저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다시 작업하러 가볼게요. 네, 돈 많이 듣고 여러분들 다들 몸 건강하고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guys. 안녕.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 어우씨. 갈게요. 안녕.